악창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귀신일까요? 1번 하수구, 2번 쓰레기통, 3번 벽, 4번 지붕. 정답은 1번. 까꿍. 강림이는 왜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1번 새로운 부적을 만들려, 2번 수련을 위해, 3번 검을 고치러, 4번 엄마를 만나러. 정답은 3번. 처음 악창귀에 끌려간 사람은 하수구에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1번 구슬, 2번 동전, 3번 배지, 4번 나사. 정답은 2번. Nope. 신비가 맨 오래 사는 땡땡 같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화를 내는데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귀신, 2번 요정, 3번 인형, 4번 괴물. 정답은 4번. 맨 올 속에 사는 괴물이라면 바로 여기 있잖아. 어디? 어디? 아. 뭐야, 나보고 괴물이라고. 하리의 우산은 무슨 색일까요? 1번 보라색, 2번 녹색, 3번 하늘색, 4번 노란색. 정답은 1번. 아,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하수도 점검하던 사람들이. 신비가 하수구에서 발견한 물건은 1번 우산, 2번 우비, 3번 모자, 4번 장화. 정답은 4번. 하리와 친구들은 누굴 찾으러 하수구에 들어갔을까요? 1번 고등학생, 2번 이유빈, 3번 구두리, 4번 아저씨. 정답은 3번. 둘이가 결속한 게 혹시 맨홀 괴물한테 끌려간 거란 말이야? 신비야, 아까 그 괴물을 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래? 하수구에서 금비를 안고 들어간 사람은 1번 현우, 2번 가은, 3번 하리, 4번 강림. 정답은 2번. 신비가 악창귀를 만나서 사용한 요술은 1번 시간 되돌리기 요술, 2번 올가미 요술, 3번 순간 이동 요술, 4번 방어막 요술. 정답은 2번. 올가미의 요술! 신비는 악창귀를 찾으러 하수구에 내려갔을 때 현우에게 안겨 있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악창귀를 물리치기 위해 하리가 소환한 귀신은 1번 입술쟁이, 2번 양뱅이, 3번 마고할망, 4번 구묘기. 정답은 4번. 악창귀는 무엇으로 하리를 괴물로 변하게 만들려고 했나요? 1번 암흑에너지, 2번 눈빛광선, 3번 연기, 4번 더러운 물. 정답은 3번. 신비가 혼자 맨홀 속으로 순간 이동한 이유는 1번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서, 2번 아이가 실종돼서, 3번 동전을 잃어버려서, 4번 둘이의 장화를 찾아주려고. 정답은 1번. 맨홀 괴물은 무슨,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구만. 냄새 심하다. 악창귀가 사람일 때 몸에 간직한 물건은 1번 목걸이, 2번 팔찌, 3번 반지,
4번 브로치. 정답은 2번. 저 팔찌는... 악창기가 승천한 이후 현우가 하수구에 빠뜨린 것은 1번 10원, 2번 100원, 3번 500원, 4번 1000원. 정답은 3번. 어, 큰일 났어! 저 하수구에 내 500원이 빠졌어! 두리는 무엇을 따라가다가 악창귀에 끌려갔을까요? 1번 동전, 2번 달팽이, 3번 개구리, 4번 까마귀. 정답은 3번. 하리는 할아버지에게 전단지를 받았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2번. 강림의 검이 변신한 무기는 1번 프라이팬, 2번 곡괭이, 3번 활, 4번 방패. 정답은 3번. 악창귀의 특기는 무엇일까요? 1번 강력한 발톱 공격, 2번 연기 공격, 3번 힘으로 사람을 들어올리기, 4번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 정답은 4번. 특기는요?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 두리는 왼쪽 장화가 벗겨졌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1번. 둘이? 누나. 끊었다.